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뭉티기와 육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뭉티기집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뭉티기와 양념 육회를 주문해봤는데요. 고기 두께는 지난번처럼 두툼하게도 썰고 얇게도 썰고 그리고 보통 크기로도 썰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기 진짜 신선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먹어보는 양념 맛 육회, 와,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플레이팅 하려는데 아내가 자꾸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한 입 줬거든요. 극찬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메뉴가 있으니 맛있는 술과 함께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사 40 큰맘 먹고 사봤습니다. 아, 기다리기 힘드네요. 얼른 먹어보죠. 40도짜리 술이라서 일단은 밥부터 먹겠습니다. 자, 뭉티기 초밥 먼저.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매장에서 먹으면 뭉티기나 육회를 시키면 서비스로 주신대요. 아웃피스인가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따끈따끈하게 굽자마자 먹었으면 더 환상이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아, 뭉티기 초밥 진짜 맛있네. 이거 이렇게 먹어볼까? 와, 짠! 어, 큰일 났다, 이제. 이거 반병 먹은 거 아니야, 지금? 어, 맛있다. 추사 40이거든요? 이게 증류를 한 거라서 사과 향이 막 나진 않는데 달달하면서 약간 향긋한? 약간 그런 류의 향들이 나서 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잔만 더 먹자. 그러면 생간.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생간을 처음 먹었을 때는 어쨌든 그 간에서 느껴지는 약간 비릿한 그런 향이 있거든요? 그런 향이 느껴졌는데 이게 워낙 신선한 건지 아니면 제 입맛이 이제 간에 적응을 했는지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되게 달큰한데 서걱서걱 식감이 이렇게 계속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이렇게 매니아가 되어가나? 뭉티기. 아, 이거 아시죠? 여기 이렇게 딱 붙이면은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는 거. 이게 뭉티기. 이야, 초밥 먼저. 안 먹을 수가 없다. 짠! 만족감 장난 아닌데 제일 한번 말씀드렸듯이 잘라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한번 잘라볼게요. 와, 두툼하게 해서. 짠! 와, 육회 한번 먹어볼게요. 지난번에는 마늘 양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양념 맛.
와, 여러분 여기 육회 양념 맛으로 드세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미쳤어 진짜. 와. 완전 단짠이야 이거. 짠. 근데 둘 다 매력이 미쳤다. 근데 진짜 육회 양념 맛 강추합니다. 조생강이랑 요거 생강 갖다 놨는데 필요가 없네. 짠!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뭉튀기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먹고 싶어요? 조금만 먹어요, 이렇게. 조금만? 응, 이따가 먹어요. 지금 밥, 게장 먹고 있었잖아, 지금. 맛있어요? 응. 어, 저기 웬일이야, 육회도 이렇게 잘 먹고. 진짜 맛있지? 먹었는데? 그치? 맛있어요? 응. 응. 이게 뭉튀기라고 하는 고기예요.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응. 딱 고기를 놓잖아? 진짜? 이거 봐. 놓잖아? 그치? 안 떨어져. 신기하지? 응. 한 입에 넣어봐. 어때? 아, 와사비. 와사비 있어? 미안. 아이고, 첫 와사비 먹방이네, 여은이. 아, 미안. 아빠 와사비 없었던 것 같은데 있네. 아이고.